안녕하세요. 지니타로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연락이 올까? 재회를 할 수 있을까? 현재 그 사람 마음은 어떨까?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타로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1번, 2번, 3번, 4번 손을 화면에 갖다 대시고 손끝에 당김이 있었을 때 픽해주시면 됩니다. 시간 드릴게요. 자, 우리 1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꿈에 대해서 성공을 굉장히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업적에서도 권위적일 수 있고 조금 높은 지위에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 또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화를 낸 뒤에는 뒤끝은 없긴 하지만 한번 화낼 때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불을 상징하는 완드, 왕이기 때문에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내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남의 얘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생각하는 것에서 고집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의견이 좀 안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울 수 있다. 고집스러운 면도 있고 자기 속마음을 잘 얘기하지 않아서 가끔은 나를 사랑하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의견이 안 맞으니까 감정에 오류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같이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자꾸만 다투게 되고 불화가 생기면서 짜증나는 상황이다 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감정적으로 대할 수 있고 자꾸 감정 부분에서 서로 너무 맞지 않았던 사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카드를 더 뽑아서 리딩 할게요. 자, 우리 상대방 현재 마음에서는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격도 급하고 참을성도 없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좌절되고 좀 낙담되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 1번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근거를 일단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너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드럽고 너그럽게 날 대하지 않아서 내가 그랬던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 좀 경솔한 행동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은 샘솟고 있는데 그 감정이 너무 샘솟고 흘러 넘쳐서 오히려 낭비되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컵이 이렇게 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너무 신경 쓴 나머지 나의 감정들이 낭비되면서 정말 답답한 상황이고 그 사람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믿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고 좋아하고 싶지만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아직 살짝 걸리고 정말 이중적인 사람이다. 처음에는 나에게 뜨겁게 다가왔더니 갈 때는 홀연히 떠나버리는 그 사람이 너무 이중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올까? 연락을 할까라고 생각은 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짊어질 게더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대방 분이 이렇게 많은 나무를 들게 되는 것은 아마 자기가 아닐까. 일도 바쁘고 정신적으로 힘든데, 만약 연락까지 해서 다시 만나게 되면 잘 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고민은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다시 만나서 다시 시작할까 말까? 이렇게 두 개의 갈림길에 서 있으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타협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재회에 대해서 연애 같은 경우도 상대방과 나의 마음이 맞아서 계속 맞아 떨어져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듯이 이 펜타클 3도 건물을 만드는 카드이기 때문에 서로 한번 해주면 나도 한번 해줘. 기브앤테이크가 이루어지면서 안정적인 연애로 이어져 나가야 되지만 결과 카드에서 완전 세븐이 떴기 때문에 서로 결국 방어적인 태세를 하게 될수 있어요. 의견이 맞지 않고 그 갑은 상대방 분이기 때문에 기싸움이 더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존심도 너무 세고 거기다가 소드 기사까지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나에게 져줄 것 같진 않습니다. 조언 카드로는 심판 카드와 소드 6가 나왔어요. 얼른 결정하고 그 결정으로 인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수 있다. 더 좋은 상황으로 이동해라 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카드는 또 하나의 포기라는 카드예요. 이 사람을 포기하게 되고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또다시 새로운 삶, 새로운 상황이 나오면서 내가 힘들었던 걸 보상받을 수 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힘든 선택이에요. 여기 이 배를 타고 나아가는 것이, 이동하는 것이 정말 힘든 선택이지만 그래도 내가 행복해지려면 이 배를 타고 나아가라 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1번 분들은 감정 소비가 지금 너무 심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분과는 타협점이 너무 맞지 않고 기싸움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1번 분들은 내가 정말 원했던 연애가 무엇일까? 나는 지금 어떤 남자가 필요하고 어떤 여자가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2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상대방 모습에서요, 소드 3가 나왔어요. 굉장히 상처받았다.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다. 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 반대로 우리 2번 분들은 경솔한 행동을 했다. 나의 어떤 그 감정에 생각보다 행동으로 먼저 나가서 실수로 경솔하고 말로 상처를 준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말보다 행동인 카드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일단 앞으로 전진하는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추진력은 너무 좋으나 뒤에 상황이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요. 아마도 그 말로 우리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드를 더 뽑아서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상대방분 현재 마음속에는요, 소드5가 나와서 내가 졌어. 그래, 내가 졌어. 포기할게.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게 주인공이 아니고 여기 뒤에 돌아서 가는 사람이 우리 상대방의 모습이고 여기 서 있는 분이 우리 2번 분들이 되겠네요. 싸우다가 칼을 버리고 돌아가는 모습. 그렇지만 왠지 이긴 게 이긴 게 아닌 것.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져서 돌아간 게 아니라 그래 그냥 너다 해. 내가 안 하면 그만이야 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상처받았다. 과거의 생각에 이때의 상처를 우리 상대방분이 아직도 하고 계시고 아직 그 모습이 풀리지 않고 생각 중이십니다. 또 우리 과거에 아직 미련이 남아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우리 2번 분들은 현재 마음은 그 사람이 너무 좋대요. 근데 나의 자존심과 나의 그 좁은 그릇 때문에 연락을 먼저 못하겠고, 내가 먼저 하면 좀 그래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인색하게, 자꾸 계산적이게 사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데도, 하지 못하는 소심한 모습 또는 또 내가 상처받을까 봐. 예전에 과거에 상처받았던 그런 연애가 생각나면서 결국 또안 좋게 끝나겠지라고 섣부르게 또 생각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굉장히, 일단, 나의 감정 먼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결과 카드로 우리 2번 분이 굉장히 남자에게 원래 의존하지 않는 성격이기도 하고 기가 2분보다 조금 세기 때문에 2분이 많이 주눅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그래요. 그치만 자존심이 센걸 아시고 먼저 연락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연락은 옵니다. 그치만 결과 카드로 또두 분의 대립관계가 생기면서 이게 맞을까? 아닌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 고민 자체에서 그래 생각하지 말자. 그래도 만나보자 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문제점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안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밤이 되도록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면서 또 눈이 가려져 있어서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 또 희생을 하고 있다. 또는 이 감정에 대해서 자기 반성 중, 자아 성찰 중. 그래, 내가 그때 그런 게 잘못된 거 맞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분을 위해서 우리 2번 분들도 노력하는 모습. 인내하고 참아가면서, 그렇게 관계를 이어나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카드로는 너무 내 생각 안에 갇혀있지 말아라. 계속 붕대가 감는 카드가 나오는데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문제를 직시해서 너그럽고 편안하고 안정된 연애로 흘러가 보는 게 어떨까라고 조언 카드가 말합니다. 자꾸 이렇게 칼을 주위에 두고 경계하면서 나를 자꾸 혼자 두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대고 싶을 땐 언제든지 기대고 내가 그 사람을 응원해주고 싶을 땐 언제든지 응원하면서 조금 더 너그럽고 포근한 이미지로 가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나와요. 우리 2번 분들도 정말 생각이 많으실 거고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행동도 아니고, 또 과거의 상처들로 인해서 자꾸 나를 이렇게 가둬두는 모습도 있다고 보입니다. 나의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꾸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상상 때문에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리딩이 되겠습니다.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우리 3번 분들,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속마음을 끄집어내서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싸움이 있는 후에는 그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고, 싸움을 하고 있을언정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래 하고 다 받아주는 느낌이에요. 그것 때문에 정말 우리 3번 분들도 너무너무 답답해 보이고, 그런 것 때문에 짜증도 나고, 의욕도 안 서고, 권태기가 왔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분은 굉장히 차분한 이미지일 거고요. 세심하고, 나를 잘 챙겨주는 것은 있는데, 너무 자기 얘기를 안 하고, 싸워도 싸운 것 같지 않고, 나만 막 화를 내는 것 같고, 나만 감정적인 사람 같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조금 지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 들어요. 카드 더 뽑아볼게요. 자, 우리 상대방 분 속마음, 현재 마음. 아마도 포기하는 마음이 있다. 너가 하는 말이 맞아. 근데 나는 그냥 별말 안 할래. 이런 모습이 더 크거든요. 소드 왕이 나왔기 때문에 무슨 일 있어도 진짜 자기 속마음 얘기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은 나를 정말 사랑을 했나? 사랑했나? 라고 자꾸 의문점을 찍게 만드는 분이 아닐까. 또 지금 마음에서 소드 왕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내 말이 맞아. 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차갑고 단호한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우리 3번 분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그런 생각도 들고 고민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요. 그치만 내 마음은 포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각자 갈 길로 이렇게 가고 있는 카드가 나왔는데 서로 당장은 지금 현재 마음이 이때까지 싸운 추억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 사람과 끝나면 더 좋은 상황이 있다라고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우리 3번 분들이. 그럼 연락이 올까요? 연락은 옵니다. 둘이 결국, 마음이 잘 맞아요, 또. 이런 상황들, 싸우는 상황과 또는 이분이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그런데 또두 분이서 대화를 할 때는 굉장히 즐겁고 재밌고 이렇게 컵을 세개 맞대는 모습처럼 의견 같은 이런 생각들, 마음 같은 건또잘 맞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연락은 옵니다. 결과 카드에서도 결국 재회한다. 다시 만난다. 무한의 가능성을 띠고 있는 우리 마법사 카드까지 떴기 때문에 두 분은 결국 서로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해서 헤어지지 못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연락은 오고 조언 카드는 뭐가 나왔을까요? 조언으로는 우리 3번 분들이 이렇게 많은 추억을 쌓았는데도 왜 고민하느냐? 진실만을 말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아마 그분한테서 하는 말이 더 가깝겠죠? 그리고 우리 3번 분들도 이렇게 답답해하고 꿍해 있지 마시고요. 정말
내면의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말들. 친구들에게 이분과 싸웠을 때 했었던 그런 얘기들을 그대로 그 사람에게 할수 있어야 된다고 해요. 또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 다 잘라내라고 합니다. 그런 힘이 필요하다고 지금 좋은 카드가 말해요. 그러니까 싸울 때 서로 피하지 마시고요. 그냥 부딪히세요. 부딪히고 결론이 나왔다면 그 결론의 부정적인 면들을 다 잘라내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면 돼요. 좋은 카드로 이렇게 나왔으니 너무 그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서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 아니면 아닌 거고 맞으면 좋아하면 계속 만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라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4번 분들, 그 사람 같은 모습에서는 아, 모든 게 결국 끝나버렸구나. 갑작스러운 이별보다는 예상했던 이별에 가깝다. 그것을 조용히 받아들이게 된다. 그치만 굉장히 아프고 절망적이고 좌절이고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계신다 라고 나왔고, 우리 4번 분들은 굉장히 단호했을 것 같아요. 이별했을 때. 그 사람의 아닌 행동은 아닌 거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고, 굉장히 이렇게 저울을 두고 감정을 나눴기 때문에 더 이상 봐주지 않으려고 했었을 수도 있어요. 나도 손해보기 싫은 마음으로 이렇게 저울을 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드를 더 뽑아서 리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상대방 마음으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마음속에서는 이 연애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소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어떤 재회에 대한 생각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감정적으로 카드를 하나 더 뽑아봤어요. 우리 4번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고 해서는 매달린 남자가 나왔어요. 거꾸로 매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데도 참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깨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4번 분들을 그만큼 많이 사랑하고 있다라고도 보여져요. 왜냐면 우리 4번 분들을 위해서 이만큼 희생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남들은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 4번 분들을 만날 것이다. 만나고 싶, 주변에서 아마도 헤어져라 라고 해도 행동으로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4번 분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4번 분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인내하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같습니다. 우리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소드 시종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감정에 매우 매우 서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맞는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틀린 행동을 했었을 때 감정으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그런 건 아니지라고 먼저 그 논리적인 상황으로 넘어가는 편이에요. 싸움이 있어도 감정적 싸움보다는 맞는 말로 해결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또 굉장히 왕이 나왔기 때문에 열정적인 사람이긴 하나, 불의 상징인 카드라서 굉장히 다혈질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옳고 그름을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주변에서 많이 조언자 같은 사람이긴 하나,
너무 자기 그 생각 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 생각의 선에서 아니면 아니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단호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연락은 올까요? 네, 연락은 옵니다. 결국 두 분은 궁합적으로도 굉장히 잘 맞고 데이트를 할 때도 굉장히 즐겁고 웃을 일이 많다라고 보여져요. 다시 이렇게 만나는 과거가 자꾸 생각나고 이분의 향수, 추억이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다. 수레바퀴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쳇바퀴 안에 돈다. 결과로 굉장히 두 분이 너무 행복해 보이죠. 안정적인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4번 분들에게 카드는 어떤 걸 조언해 줄까요? 조금만 더 감성적인 사람이 돼보는 건 어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물론 맞는 말이 좋긴 하지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일단 감정으로 그 사람을 보듬어 주는 건 어떨까? 좀 순수해지는 게 어때? 긍정적이게 생각해 보는 것이 그 긍정적인 힘을 조금 키워봐라. 이렇게, 맞는 말, 고집, 자존심 세우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설레임의 감정으로 나아가 보는 건 어떠냐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4번 분들도 감정에 굉장히 서툴지만 노력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4번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